안녕하세요. 강미윤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그림, 이거 트위터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정말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래 센터는 여기에 있습니다. 센터는 여기 있었는데 2018년, 2012년, 2021년에 여기 일론 머스크가 여기 있어요. 자기가 원래는 센터보다 약간 왼쪽에 있었다. 약간 중도 좌파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레프트가 점점 더 왼쪽으로 극단적으로 달려가면서, 자기가 갑자기 센터에서 라이트가 됐다. 이거였죠. 그래서 저이 그림 보고도 진짜 웃었는데, 댓글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반응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자랑스런 내 나라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좌파가 왼쪽으로 넘어가서 자기가 오른쪽으로 옮아간 것 같은 양상. 완전 동감. 나도 중도 좌파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오른쪽이 되었다.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머스크의 비유, 중심점에서의 이동, 센터에서의 이동. 이것은 단지 그 개인의 사태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런 비유도 해주셨어요. 원래 나는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보들이 자꾸 모여서 더 바보짓을 하니까 졸지에 내가 천재가 되어가는 느낌. 이렇게 써주셨고요. 프리벌드님, 저도 몇년 전만 해도 중도 좌쪽이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찐 라이트가 되었답니다. 또, 와, 신기하다. 일론 머스크와 내가 겪어온 것이 똑같아요. MBTI도 일론 머스크와 저 똑같아요. 이렇게 써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HKU님, 평소 좌우 개념이 없이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온 저처럼 한국의 대부분 국민들도 머스크와 같은 입장 아니었을까요? 현 시대의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만들어낸 자본주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약간 좌쪽이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빅테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이 중에서 트위터, 제일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도 트위터에서 표현의 자유가 나오니까 열폭하는 주류 언론, 그리고 민주당, 볼수 있죠. 지금 현재 트루스소셜, 이게 다운로드 1위입니다. 1위인데, 이제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게시물을 올렸어요. I'm back. COVFEFE. 이렇게 썼는데, 내가 돌아왔다 라고 썼죠. 이 COVFFP 이걸 뜻을 뭐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봐도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위터가 돌아왔지만 트위터의 표현의 자유가 돌아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 나는 트루스 소셜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텍 스텝들이 누구에게 도네이션 많이 했나 봤더니 99.4%가 민주당에 도네이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팔로워 숫자 고무줄처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보수 쪽에는 트위터 팔로워가 갑자기 확 늘어나고요. 레프트 쪽에는 숫자가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트위터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눌러놨던 이 구독자들, 팔로워들이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숫자,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죠. 공화당. 며칠 사이에 20만 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AOC라고 하죠. 민주당. 이 사람은 2만 2천 명 줄었고, 트럼프 대통령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며칠 사이에 20만 명 늘었어요. 마샤 블랙번도 늘었고요. 3만 9천 명. 터커 칼슨도 트위터에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14만 명 늘었고, 레이첼 매도, MSNBC 호스트죠. 여기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트위터 팔로워 숫자가 왜 이리 고무줄이지? 그동안 무슨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눌러놨던 거지? 라고 이상해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좀 비슷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확 늘어나는 조회수가 있으면 구독자가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점점 줄어드는 현상. 하루에 100명씩, 뭐 이런 거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만 볼수 있는 유튜브 스튜디오에 보면, 처음 제가 영상 올렸을 때, 1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한 5,000명이 봤다. 라고 찍히면 실제 제 유튜브 스튜디오에는 14,000명이 본 걸로 찍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4,000명이 본 거를 5,000명이 본 걸로 줄이는 거죠. 그래야지 노출이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위터 팔로워 숫자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것도 일관적으로 컨서버티브 보수 쪽에는 늘어나고 데모크랫 쪽에는 줄어드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빅테크들 장난 심하구나 이 생각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다운로드 1위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펫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얘기 했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펫이라는 이름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부르기가 트루스 소셜보다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뭐냐 일론 머스크가 트루스 소셜 안 되게 하려고 이거 트위터 산 거 아니야? 이런 말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다 잘 되는 게 좋다. 보수의 목소리가 판이 커질수록 좋은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트루스 소셜 버리고 트위터에 꼭 오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트루스 소셜에서도 자유롭게 목소리가 나오고 트위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런 플랫폼이 많을수록 좋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나는 오바마가 대통령 됐을 때만 해도 괜찮았다고 생각했다, 지지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 현재의 민주당은 익스트리미스트,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하이잭킹 당한 거다, 납치당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은 옛날 민주당 아니라는 거죠. 극단주의자들이 납치한 거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윗, 이게 이제 화제가 되니까 CNN에서도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열폭을 하면서 이 그림 잘못됐다 이러면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건 CNN 보도입니다. CNN에서 자 또 보도를 하면서 아니다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원래 우리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간 거야. 오른쪽 센터에서 오른쪽으로 간 민주당 사람들 봐 이렇게 많이 오른쪽으로 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데모크랫 민주당은 2008년이나 2021년이나 똑같다. 그런데 공화당은 2008년 에서 지금 2021년 오면서 의사당 난입하고 뭐 지금 폭력 집단으로 변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더라고요. CNN이 그저 웃지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 일론 머스크 트위트를 가지고 CNN에서 아니야 일론 머스크 틀렸어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돼 라고 뭐 여러 가지 버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윗을 딱 날렸어요. The far left 극좌파들 극좌파들은 모두를 미워한다. Themselves included. 자기 자신들까지 포함해서 모두를 미워한다. 극좌들은 모두를 미워한다. 이렇게 딱 날렸어요. 그리고 AOC, 이 민주당 의원이죠. 이 사람이 계속 일론 머스크 비판하는 트위트를 올리니까 일론 머스크가 딱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Stop hitting on me. 나 그만 때려. I'm really shy. 나 정말 수줍은 사람이야. 이거 보고 진짜 웃겼어요. 나 그만 때려. 나 수줍은 사람이야. I'm really shy. 이렇게 올렸습니다. CNN에서 보세요. 1980년, 2010년, 2022년 이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버전을 막 보여줘요. CNN이 열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디어 편견 지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 미디어 편견 지도 보면 CNN이 중간이에요. 거의 중간이고 나름대로 지도를 만들어서 지금 뭐 터커 칼슨이라든지 뭐 해너티가 제일 안 좋은 점수 극우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있고요. 뉴스맥스, 뉴욕포스트 자기들이 싫어하는 팍스뉴스 심지어 월스트리트저널까지 여기 넣었더라고요. 자 이들이 문제가 있다. 편견이 심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NN 보도 보세요. 뭐 이 지금 이 그림 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그려야 돼 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다 그림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 보여주면서 일론 머스크 잘못 그렸어 라는 거죠. 그리고 타임지가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크 브라더스 옵세션이다. 표현의 자유에 너무 강박관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에 강박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CNN은 CNN 플러스 종료됐잖아요.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스트리밍 서비스 CNN 플러스 종료됐습니다. 왜? 구독자 15만 명을 못 모았죠. 방구석 외신보다도 못 모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청자가 만 명이 안 됐어요. 방구석 외신보다 못했습니다. CNN 지금 트위터 뭐 일론 머스크 깔 때가 아니고 본인들 살 길을 찾아야 할 때일 것 같은데요. 이 팍스뉴스의 터커 칼슨 We are back 이러면서 트위터에다가 올렸습니다.
censorship 이제 더 이상 없다. 일론 머스크가 산 censorship, 일론 머스크가 산 트위터에서는 censorship 없다 라는 거고요. 이 평가들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산 거 이거 표현의 자유에는 정말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 진보라고 했지만 left죠. left에게는 nightmare, 악몽이다, 악몽이다. 그래서 이 트위터 직원이 오열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트위터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열하면서 더 이상 이런 데선 일을 할 수가 없어. 일론 머스크가 오너인 회사에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울고 있는 장면들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에 대해서 보도도 나오고요. 퓨 리서치 센터에서 아주 중요한 그 결과를 내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트위터에서 인플루언서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69%가 민주당 관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69%가. 그러니까 트위터는 거의 민주당 놀이터였다라는 걸 퓨 리서치 센터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연구 결과 보면요. 빅테크 센서. 검열을 하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 자, 민주당 관련 한 건 검열할 때 공화당 관련은 54건 검열을 했다는 겁니다. 54대 1입니다. 검열 숫자, 검열 레이쇼가. 민주당이 1이고 54가 공화당이에요. 이런 놀이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계정 영구 삭제해버릴 수도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트위터라는 시스템 자체가 rigged 이게 부정으로 조작되다 이런 뜻이죠. 이게 좌파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어 왔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이죠. 이 사람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산 거 이거 민주주의에 정말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일하는 임플로이들 직원들이 absolutely insane. 완전 미쳐버리겠구만 이런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오너인 회사에 우리 다닐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 제가 아주 흥미로워서 여러분께 공유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